섬진강 카약 타신 소감. 팔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고요. 카약 젓는 것이 조금 잘못돼서 옷이 많이 젖었어요. 무료여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심플 해피 트래블입니다. 전라북도 순창 섬진강에서 즐기는 무료 카약 체험 교실을 소개합니다. 상반기는 6월 9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하루 5회 운영하는데요. 하반기에는 9월 중순부터 두 달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 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하는 섬진강 카약 체험 교실은 무료입니다. 장소는 순창군 유동면 사탄마을 섬진강변으로 예약은 섬진강 수상레저연맹으로 하면 됩니다. 시간대별 20명, 1체대 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섬진강 무료 카약 체험 교실을 통해 1만 3천명 이상이 카약을 체험했다는데요. 인근 최계산 출렁다리와 함께 순창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됐습니다. 카약을 탈 줄 모르는 왕초보도 가능하고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꼭 동승해야 합니다. 그럼 순창군 섬진강에서 무료 카약 체험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순창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